배우 안개범. 식물인간이 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식물인간 됐던 톱모델 배우 근황. 푸듀 48에 출연한 안예원 아버지인 배우 겸 모델 안개범, 나이 50세. 이 스타멘터리 특종 세상에 출연해 근황을 밝혔다. 7일 방송된 MBN 현장르포 특종 세상은 스타멘터리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배우 겸 모델 안개범이 출연해 갑자기 활동을 중단한 이유를 밝혔다. 안개범은 골키퍼, 모델, 영화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드라마 다모를 비롯해 각종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배우로도 승승장구하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하려던 그가 연예계에서 사라졌다. 안개범은 어느 날 원인 모를 고통이 찾아왔다고 했다. 뇌를 다친 것이었다. 500원 크기의 염증이 뇌 한가운데에 있었다. 안개범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결국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했지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안개범은 당시 혀가 말려 들어가고 눈동자가 완전히 풀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 라며 전했다. 그는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병원에선 뇌염이지만 그의 병명을 적지 못했다. 안개범은 어머니가 무속인으로부터 그가 신병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구슬했다고 전했다. 기적적으로 퇴원했지만 안개범은 이후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말을 하다가도 2에서 3시간 전 기억이 사라져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안개범은 엠넷 프로듀스 48에 출연한 안예원의 아버지다. 안예원은 YGK플러스 소속으로 프로듀스 48에 출전. 야부키 나코와 친밀한 모습을 보여 팬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2. 배우 안개범. 단기 기억상실증 고백. 딸은 프로듀스 48 출신 고이진, 안예원. 배우 안개범이 자신의 근황을 공개했다. 동시에 그의 딸이 프로듀스 48 출신 고이진, 본명 안예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MBN 특종 세상에 출연한 안개범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 내부와 그동안 활동이 없었던 이유를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안개범은 개인사뿐 아니라 딸 고이진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이진은 제가 잊지 못하는 건 갑자기 아빠가 쓰러지셨을 때 제가 너무 어렸다. 저는 아빠 병원을 같이 갈 수 없었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저를 한 달 동안 맡겼다. 너무 보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보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투정 부렸을 때가 있다. 라고 과거를 회상했다. 또한 그는 아빠의 힘드심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 힘든 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같이 힘들어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빠니까요. 가장이니까 그랬을 것 같다. 라며 엄마 아빠의 뒷모습이 지금도 보인다. 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탤런트로 활동하던 안개범은 두통과 단기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 그는 해당 방송을 통해 가끔은 아들, 딸 그리고 20년 같이 산 와이프 이름, 얼굴이 생각 안 날 때가 있다. 라며 자신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나이 50세인 안개범은 아내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부인과 결혼 이후 안개범은 슬아의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자녀로 두고 있다.